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1년 7월 학평 나영 2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네 꼭지점을 하는 직사각형의 내부의 곡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부분을 A와 뭐 B, 그 다음에 C와 D. 얘는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랬을 때 A 넓이와 C 넓이가 지금 같다. 300A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A라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는 지금 위에 있는 함수를 보시면요. 얘 이제 Y는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넓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누구를, 밑에 있는 함수를 뺀 값을 주어진 구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A 한번 식으로 써보자고. A는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함수 4에서 누구를, A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지금 A입니다. 오케이. C도 한번 가보자고. C는 똑같아요. Y는 4라는 요 직선에서, 사실 직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는 굳이 적분까지 안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근데 한번 적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지금 y는 ax가 될 거고,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지금 적분한 넓이가 c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c라는 것은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이번에는 직선을 뺀 함수를 적분한 값이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요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떤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두식을 그럼 빼면 뭐가 되겠어요? 같은 놈들끼리 뗀 거니까 걔가 그냥 0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요. 사실 지금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우리 정적분 성질에서 요거 적분할 때 안에 거 먼저 빼도 괜찮잖아. 그쵸? 그러면 4 날라가 버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서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될 거니까 플러스 ax, 얘를 적분한 값이 0이다.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그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x 제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6에다가 플러스 3분의 8. 그 다음에 4 갖다 넣어주면은 2a. 걔가 얼마다? 걔가 지금 0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 a값 다 찾으러 갈수 있겠죠? 이 a는 얼마야? 12로 통분시켜주면요.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3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48. 얘는 마이너스에 4배 해주면은 32가 되겠구나. 그럼 12분의 16이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요. 2분의 1 곱해주시면 28에 16, 그 다음에 4, 2, 8, 4, 3, 12,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거기다가 또 뭐를 곱하라고 했어요? 3? 100이었었죠? 30이 아니라. 그쵸? 300 곱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0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